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샀어요. 2번 문제입니다. 무게. 다시 들으십시오. 무게. 3번 문제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치가 없어요. 4번 문제입니다. 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 1번 아니 수리할 거야. 2번 아니 고장이 났어. 3번 응 이제는 괜찮아. 4번 응 아직 못 고쳤어. 다시 들으십시오. 이 용접기 아직도 안 돼요? 1번 아니 수리할 거야. 2번 아니 고장이 났어. 3번 응 이제는 괜찮아. 4번 응 아직 못 고쳤어.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2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3번.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4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까? 1번 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2번 기차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번 자전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4번 비행기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8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운동을 해봅시다. 허리를 굽히세요. 팔을 밑으로 뻗어 두 손이 발에 닿도록 하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쪽에 쌓여있는 벽돌도 날라야 합니까? 아니요. 저쪽 것은 다른 곳으로 가져가야 해요. 이쪽에 있는 벽돌만 옮겨주시면 돼요.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14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20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1번 2시간 걸려요.
2번. 20살 때부터요. 3번. 내일부터 시작해요. 4번. 12시에 점심을 먹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 드릴게요. 17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번.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 2번.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4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번.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 2번.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4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9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매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매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2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21번 문제입니다. 왕미홍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왕미홍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음악을 가르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음악을 가르쳐요. 2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5,000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1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0
1동 205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한 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1동 205호입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읽기 시험을 진행하십시오.